님, 이 소떼는 지역에 따라 소주, 솔떼 등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. 소떼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? 소떼를 그 전라도 지방에서는 소주떼, 그 함흥 지방에서는 솔떼,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진또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, 또 경상도 해안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신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 소떼는 그 청동기 이전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북방 문화로서 그 역사성이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류 시원의 문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은 이를테면은 이 만주, 몽고, 시베리아, 일본, 우리나라 전역을 휩쓴 하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죠. 오늘날의 인터넷과 같은 그런 이 문화가 바로 이 소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소떼가 새 토템 문화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요. 특별히 새를 토템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토템 사상 하면은 신성한 어떤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 어떤 그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부족이, 씨족이 이렇게 신성시하던 어떤 그 상징물들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고 시대 이전서부터 보면은 신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신단수는 우주나무죠. 특히 또 신목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우리는 웅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한 신목에 이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오가는 새를 접목시켰던 것이죠. 그래서 그 새는 곧 하늘의 사자고 땅의 사신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느님과 또 인간이 함께 하고자 했던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 소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소떼 하면은 우리들의 삶,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, 저는. 네. 제5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홍산 문화 유적지에서 새 모양의 오기가 발견되면서 당시 새 토템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. 소떼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? 예, 그 중국의 홍산 문화는 거기에서 오리영토기가 많이 이렇게 출토가 됐어요. 대량으로 말이죠.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토기들을 그 천하 제일 봉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새 모양의 토기들이 발굴됐는데 사실은 그 모두 다 이제 오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, 근데 우리 문화 속에는 그 오리보다는 봉황이 문화 전반에 주를 이루고 있죠, 사실은. 그래서 특히 이 우리가 신성시하는 소도라든가 또 우리 이 대전에도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소떼를 이렇게 세웠던 곳이 있습니다. 이 동광구라고 해가지고 동구에 동명초등학교 자리 쪽인가? 그쪽이 이제 신성시대던 그런 곳인데, 그 우리가 설령 까마귀 또 기러기 오리를 꼭 거기다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리 꿈을 안 꿔요. 봉황 꿈을 꾸죠, 말이.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경시풍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만연한 어떤 그런 것들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피카소의 그림 추상화 있지 않습니까? 그 그림을 바라보면은 우리가
늘그 속에 내재된 뜻을 헤아리려고 이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데, 우리는 그 추상화된 그 봉황이죠, 사실은. 이 봉황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 솟대를 만들어 보니까 봉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.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가 잘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봉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.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병아리 같기도 하고, 또이 오리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걸 저는 다른 이름으로 봉추다, 그러니까 봉황 새끼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솟대는 바로 봉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봉황을 아무리 조각하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웠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단군 조선 때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 솟대를 걸었다고 하는데요. 혹시 천손을 상징하는 삼조고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? 그 우리 민족은 고대서부터 태양을 숭배하던 민족이죠, 사실은.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태양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눈은 자연적 태양을 응시하게 돼 있죠. 그래서 그 사람과 태양 사이에 지나가는 새는 다 오조입니다. 검게 보여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오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조고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 삼조고, 이 오조는 그 엉효류라 해가지고 동이족의 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, 그 엉효류는 매나 독수리, 까마귀 뭐 이런 등의 어떤 새들이 하나의 어떤 그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그 봉황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. 그래서 봉황은 우리의 어떤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새가 바로 그 삼조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조고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는데요.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 매달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. 선생님,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, 그 우리 민족은 그 천부 사민이라고 하는 이제 청동거울과 청동방울 또 청동칼을 얘기하죠.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에서 또 제사장 하나의 어떤 소도에서 천재를 지낼 때 행사를 할때늘이 방울을 흔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청동방울과 이 삼조고 새는 봉황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.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. 그래서 우리가 소도에 새를 세워놨다, 이를테면은 이 오조를 세워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방울을 흔들으면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, 천지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자 함이거든요. 그래서 제사장은 방울을 흔들면서 하늘의 메신저를 기다리는 거예요. 이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오는 새가 바로 신조거든요. 그 신조가 바로 이 오조고, 그 오조가 바로 봉황입니다. 그 봉황이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서 제사장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는 거예요. 또 백성들의 소리를 그 오조에게 전해서 하늘에 전해주는 것이고, 그래서 그 솟대는 하늘과 땅, 인간과 신을 매개로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소통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회장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단순히 새를 조각해서 마을 입구에 세웠던 풍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,
소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.